안녕하십니까? 열펑팀 어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모발을 보시면은요, 반곱슬이에요. 숱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질감 처리를 했습니다. 해서 C컬 펌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빌드펌 느낌이 나게. 그래서 자, 근데 크게 그러니까 건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건강모라고 봐야 돼요. 요즘에 약간의 데미지는 있지만 제가 그냥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저는 바로 그러니까 전처리 없이 그냥 C1 pH 9.5짜리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폼프를 넣어서 바로 도포할 거예요. 네,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머만들 따라서 열펌 하러 오세요. 네. 자, 이렇게 하시면 전처리 없이 지금 연화를 본다 상상이 됩니까? 네, 그것도 pH 9.5짜리로 네, 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연화펌 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즐겁고 재미나게 하세요. 네,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열처리 10분 하고 다시 한번 2차 연화 보겠습니다. 네, pH 9.5로 해서 1차 도포하고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하고 한번 환원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많이 늘어지죠? 네, 그러니까 환원제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피카의 미친 연화 파워 소프닝을 위해서 하는 건데, 자, C1, 예, pH 9.5짜리예요. 거기에다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 네,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자, 미친 연화입니다. 네, 진짜. 정말 pH 9.5짜리로 하시나요? 하는데 정말 그래요. 네, pH 9.5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열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깊숙이 깊은 그 연화를 보셔야 돼요. 그냥 겉에 있는 것만 연화를 봐서는 펌이 안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수분 걷어내 주시고요. 그러니까 환원제 한번 걷어내 주시고 앞전에 도포했던 네. 자, 제가 지금 C1을 도포하고 있습니다. 확 녹아야 되거든요. C1은 pH 9.5짜리라 간곱슬용 펌제예요. 근데 자, 어때요? 머리가 바삭바삭바삭바삭 하면서 살아나고 있죠? 네, 이렇게 연화 보셔야 돼요. 그냥 편안하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예, 편안하게 연화 보세요. 예, 머만들 따라 하시면 예, 쉽고 빠르게 연화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하고요. 제가 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트리플로 또 볼륨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자, 13mm로 네,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살짝 됐죠? 이렇게도 뿔이 많이 살죠? 네, 17mm로 더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근데 제가 지금 할 거는 트리플이에요. 트리플. 네, 32mm를 가지고 그래서 앞쪽에 똑같이 이렇게 판넬 또 하나 이렇게 더블로 살려놨거든요. 이 상태에서 자, 피카의 32mm입니다. 32mm 굉장히 굵죠? 네. 자, 수분 한번 건조시켜 주시고요. 자, 뿌리 한번 자, 32mm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덮개 아이롱을 찝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쭉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거는 트리플은 피카에만 있을 거예요. 피카에만 있는 예, 최고의 무기입니다. 자, 그대로 돌려주세요. 이렇게 빗을 딱 아이롱에 붙이신 다음에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싸서 살짝 다려주시고요. 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슉 반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고요. 자, 다시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붙이기 작전이에요. 자, 돌돌돌 한번 해볼게요.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살짝 다려주시고요. 자, 피카에 네, 덮개아이롱을 활용해서 볼륨감을 살리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싹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수분이 건조될 수 있도록 이 32mm에서 건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자, 위로 올렸다가 빼시면은요 예쁜 이런 도넛이가 생길 거예요. 예쁘죠? 예, 이렇게 하면 얘가 중화하고 나면 이렇게 볼륨감이 생길 거예요. 예,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C컬 펌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겠습니다. 세 파트로 예, 나눠서 하겠습니다. 자, 우측부터 먼저 할게요.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 네, 우측 파트에서도 두 판넬로 나눠주세요. 네. 자, 보시면 이렇게 우측 파트에서 두 판넬로 나누셔서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C컵 펌을 할 거라 자, 22mm예요. 22mm를 가지고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딱 잡으신 다음에 자, 원권 우리 1번에 일반 그 짧은 원권이죠? 그 짧은 원권으로 하시면 이렇게까지 연출이 안 돼요. 근데 저희는 피카는 봉이 길잖아요. 봉이 기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길게 이렇게 그냥 깜짝 놀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그렇게 하면 컬이 나와요? 근데 나와요. 해보세요. 예, 근데 또 우리 일반 또 우리 회원 원장님들 또 안 나올까봐 짧은 원권처럼 조금씩 잡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저처럼 이렇게 많이 잡고 하세요. 그 다음에 연예인 덕겟 우리 효자 매뉴얼이죠. 네,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살짝 다려주세요. 저 C컬 펌이니까 어떻게 해요? 한 바퀴 반 정도만 네 와인딩 할 거예요. 자, 수분이 자 이렇게 해서 곱슬을 있으면 싹 다리면서 하니까 윤기가 쫙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피카의 봉이 길잖아요. 아이롱이 길어서 이렇게 쭉쭉쭉 피세요. 그러면서 네, 여기 안에 그러니까 안에서 이 아이롱 요 안에 있죠? 이 머리들이 다 건조될 때까지 얘는 돌려주면서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대로 놀면 네,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네, 우측 파트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22mm.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끝까지 건조하시고요. 자, 한 바퀴 반에서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빗을 딱 아이롱에다 붙이시고요. 기다려주세요. 와, 윤기 많이 올라오죠? 자, 이렇게 해서 수분이 건조되고 있습니다. 네, 건조되고 나면 이게 끝이 톡톡톡 하고 잘 올라와요. 네, 너무 재밌죠? 네, 피카는요 굉장히 재밌어요.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살짝 날려주시는 거예요. 자,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이에요. 네,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그래서 싹 해서 윤기하고 온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쫙 올라왔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제 붙이기. 네, 붙이기입니다. 됐죠? 이 상태에서 싹 다려주시고요. 와우, 윤기 엄청나네요.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펼쳐주세요. 네, 자, 이 속에 안에 들어있는 모발이 건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피카에 봉이 길잖아요. 최대한 이 면적을 저처럼 이렇게 안 보이도록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러시고 자, 수분을 그럼 이제 마음대로 막 이렇게 놀아요. 그럼 여기까지 된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쭉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벌써 두 개 했어요.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도 좌측 판넬로 넘어왔는데 좌측도 두 개로 나누시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로. 와, 과연 이게 될까? 그러시잖아요. 돼요.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자, 22mm예요. 자, 수분 한번 끝까지 건조해 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요. 한 바퀴 반 정도. 네, 요 정도. 이때 빗을 아이롱에다 딱 대시고 조금 기다리세요. 이건 첫 뜸이 아니고 네, 수분이 건조돼야 모발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강제로 돌리시면 안 돼요. 자, 어때요? 톡톡톡 하고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빠지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빠지는 건 뭐 이따가 또 하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자, 우리 효자 매뉴얼 연예인 덮개를 딱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살짝 다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싹 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기를 보시는 거예요. 어때요? 윤기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다시 한 번. 두 바퀴. 싹 다려주시고요. 자, 아이롱을 하시면서 저는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환원제가 우리가 연화 보고 나면 이제부터 지금 막 환원제가 날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상담해 보면 작은 아이롱으로 하다 보면 뭐 40분 와인딩 했네, 1시간 했네, 1시간 반 했네 그래요. 그러면 제 상식으로는 그 환원제가 다 이미 날아갔거든요. 그럼 펌이 걸릴까? 이 생각이 들어요. 저처럼 우리 환원제 그 날아가기 전에 네, 그냥 스피디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컬이 강하게 잘 나오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파트 두 번째 판넬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건조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수분이 건조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자, 자,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한뜸 이렇게 나가면 자 한뜸 날아가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끝이 톡톡 하고 튀어 올라와요. 그래서 끝이 층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씩 2초씩 네, 네, 이 상태에서 다 들어갔네요.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가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저는 C컬 펌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 바퀴 반만 제가 와인딩 했어요. 이렇게 하고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두 바퀴입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치시는 거예요. 자, 네, 이렇게 해서 완전 건조가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빠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거든요. 백파트는 이제 원장님께서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세 개로 할 것이냐 아니면 네 개로 할 것이냐 그거는 원장님들의 선택이겠죠. 네, 저는 한번 네 개로 한번 해볼게요. 세 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우리 고객님 숱이 엄청 많으신 분이세요. 네요. 제가 아이롱에 맞는 그 디자인 컷을 했어요. 하고 나서 지금 하다 보니까 질감 처리하고 나니까 뭐 그냥 그렇게 많은 파트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섹션이. 네.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한뜸 날아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하니까 쭉쭉쭉 올라오죠?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개 아이로. 하나, 둘, 셋. 살짝. 자, 이 상태에서 덮개 아이롱이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자, 저는 이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오만들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아이롱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쉽게 쉽게 하세요. 놀아야 돼요. 같이 놀아야 돼요. 얘하고. 열펌 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머만들 열펌기인 머만들 따라오시면 쉽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벌써 다 어때요? 여기서 다 놀죠? 그럼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의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살짝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딱 잡으신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기다려주세요. 강제로 여기서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롱폼 하시면서는 릴렉스하게 하셔야 돼요. 또 피카는 어때요? 빨리 끝나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자, 끝이 어떻게 돼요?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오죠?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살짝 다려주세요. 자, 놓으신 다음에 돌돌돌 돌돌돌 자, 수분 또 날아가죠? 잡으시고요. 자, 한 바퀴 두 바퀴 오, 네, 너무 멋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해서 네 벌써 건조가 되니까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막 놀아요. 네, 푸짐하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 자, 벌써 마지막 판넬이네요. 네, 백파트 마지막 판넬입니다. 마지막 판넬. 자,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자, 여기도 한 바퀴 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기다려주세요. 하나, 둘, 셋. 어머, 여기가 벌써 이렇게 수분이 건조되는 게 보이죠? 네, 건조가 돼야 머리카락하고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톡톡톡 하고 올라와요. 쉽게. 네,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끝이. 자,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가면 이런 건 뺐다가 이따가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요. 하나, 둘, 셋.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해주세요. 천천히 네. 자, 쫙 멋있죠? 해보고 싶나요? 네, 연예인 덮개가 있으면요 뭐든지 열펌 다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어머, 벌써 다 건조가 됐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지금 중화하고 타올로 물기만 제거했거든요.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보여주실까요? 예쁘게 너무 잘 나왔어요.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컬이었습니다. 네, 자, 따뜻한 바람, 찬바람, 네, 교차해서, 네, 이렇게 완전 건조하겠습니다. 너무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요. 저도 감동이에요. 자, 이런 데 보시면, 네, 정말 예쁘게 잘 나왔어요. 네, 이렇게 흐름이. 그러니까 원건의 아이롱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피카의 아이롱으로만 이렇게. 지금 전혀 손 안 대고, 네, 지금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자,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약간 젖어 있는데. 너무 예뻐요. 아름다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한번 쭉 보여주시겠어요? 예, 시컬펌. 예, 빌드 시컬펌이에요. 너무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